IM 선교회사나 교육시설인 CAS와 TCS, 한다연구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TCS 국제학교를 방문한 5명의 일가족 중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IM 선교회와 관련한 집단 발생 양상을 보면 전파력이 매우 높고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번 집단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조치 제40호를 발령합니다. 또 행정조치 제40호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2021년 1월 26일 24시까지 IM 선교회 대전본부사나 전국 소재 교육시설인 CAS, TCS와 한다연구소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명합니다. 위 시설 방문자는 정상 유무와 상관없이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발령되는 행정조치 제40호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발생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함께 취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진단검사는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방역망은 촘촘하고 탄탄합니다. 곧 시행될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공급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백신 접종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신 접종 추진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백신 접종 추진반과 지원반을 두고 12개 팀을 꾸려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방역 시기는 다시 돌아가고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다시 감내해야 됩니다.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방역정책을 믿으시고 오늘 발령되는 행정조치 제40호 이행 등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월 27일 수요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시민건강국 여태익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감염병관리과장 여태익입니다. 2021년 1월 27일 342호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이태원 현황입니다. 925명 중 41명이 입원 중이고 884명이 퇴원하였습니다. 병원별 입원 예정 현황은 울산대학교 병원에 16명, 생활치료센터 24명, 기타 1명 등 41명입니다. 기타 1명은 902번 부산 제3생활치료센터 부경대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한 분이 입원 중입니다. 환자 병상 상태별 현황입니다. 41명 중 39명이 경증, 2명이 와상입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은 90.7%인 839명, 해외 요인은 9.3%인 86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과 월별 발생 현황,
연령대별 현황, 발생 지역별 현황, 퇴원 및 사망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1월 27일 10시 기준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2명, 울산생활치료센터에서 4명 등 6명이 퇴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교육수련회에 입소 중인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현재 20명이 입소 중에 있고 잔여객실은 23실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917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30대로 울산 북구 거주자입니다. 1월 23일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입니다. 동거가족은 없고 가족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조치사항은 해외 입국자로 추가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18번, 919번, 920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918번은 40대로 남구거 주자입니다. 919번과 920번은 10대로 남구거 주자로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918번은 어머니로, 919번과 920번은 두 자녀입니다. 발생 경위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광주시 강산구 소재 TCS 국제학교 방문자들이고 거기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접촉자 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중 2명이 양성, 2명은 음성, 1명은 920번의 지인인 1명이 검사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921번, 922번, 923번, 92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921번은 30대로 북구 거주자입니다. 이분은 916번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922번과 923번은 60대로 동구 거주자입니다. 916번의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925번은 40대로 동구 거주자입니다. 발생 경위는 916번 확진자와 접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시 소독을 완료하고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 및 검사 현황은 접촉자 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 4명이 음성, 6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울산 924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50대로 울산 북부 거주자입니다. 1월 2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내국인입니다. 동거가족과 접촉자는 없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조치사항은 해외 입국자로 추가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조치사항입니다. 916번 동구 거주자인 916번 관련입니다. 접촉자 14명과 동선 노출자 50명 등 64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이 중 양성 4명, 음성 11명, 45명은 검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검사 예정은 4명입니다. 양성 4명은 921, 922, 923, 925번 확진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일 상황 부분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과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 현황, 그리고 위시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추이와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 사항입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과 해외 입국자 검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
예정자 사전 신고 현황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월 27일 10시 기준 병원별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41명에 대한 입원 현황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행정조치 제40호는 방금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참고로 IM 선교회 관련 기관과 한다연구소 사역 현황은 청구해 주신 자료와 같이 4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국 기준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건네받으시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역의 정종식 기자입니다. 지금 그 TCS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뒤에 그 뭡니까? 그 관련 기관 현황을 보면은 울산에 한달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그 10대, 울산 그 10대들 둘이 오늘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요. 네. 이 친구들이 그 광주에 갔을 경우에 말이죠. 네. 이 10대들은 보통 보면은, 부모들이 동행한다든지 또는 그 부모들이 서로 아름아름으로 주위에 여러 명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그 울산에서 간 사람들 명단 혹시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저께 광주에서 이제 울산에 한다 연구소가 소재한다라는 정보를 받고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중부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옆에 사람들 현장을 방문을 하니 작년부터 이게 이제 그 신축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했다라는 증거는 없고 지금 아직 현재 지금 공사 중이고,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 지병이 있어서 지금 부산에 입원 중에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로 이제 연락을 했는데, 혹시 회원이, 등록된 회원이 있냐 하니까 이제 본인 포함해서 9명이다. 그래서 9명 명단을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 9명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입원 중이니까 불가능하고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검사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이제 8명이 검사를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그 확진된 3분 중에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고 또 이분들이 이 가족이 총 5명인데 이제 어머니하고 따님 두 분은 지금 확진이 났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지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월 달에 그 광주 관상구에 있는 TCS 오늘 109명이 확진 나온 이제 그 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4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있다가 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은 지금 자가격리 지금 상태에 있고 나머지 지금 세 분은 아마 오늘 중으로 입원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같이 간 일은 없습니다. 울산에서. 예. 네, 재미신 구현희 기자입니다. 그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인데요. 당시 여기 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셨는지요? 그 행사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서 같이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이 그렇게 관심사는 아니어서. 네. 분들 외에 혹시 그쪽 그 광주 쪽에서 울산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이야 되는지가 명단이 없습니다. 아, 요청을 해놓으셨나요? 울산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09명 중에도 울산 확진자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V조선 이민재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신 교회 건물 신축된 곳에
원래는 입학 설명회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를 못했는데 대전이나 광주에서 관련자들이 오고 갔던 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10월 달에 광주에서 두 분이 왔다 간 걸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뭐 근래에는 좀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이제 엄마 분하고 그리고 자녀 두 분이었는데 자녀 두 분이 뭐 학교 뭐 접촉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자차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저희가 대전 IME 국제학교 관련해가지고 울산에서도 고교생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다시 좀 봤어요. 저희 대전의 IME 국제학교 확진자 중에서 울산 지역에 고교생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내용도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광주 갔다 오신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 아버지 자차로 5명이 갔다 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전 IME 확진자 중에 울산 그 학생 3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울산을 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학교에 있었고 거기서 확진이 나서 아산의 생활치료센터를 입원을 하고 그쪽에 있고 그 학생들이 울산을 왔다 갔으면 이제 접촉자를 저기 찾아야 되는데 울산에 안 왔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저희 이제 916번과 관련된 확진자가 오늘 4명 더 나왔는데 이분들이 뭐 사적 모임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감염 경로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장에 나가서 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체적인 지금 사항은 내일 브리핑자료에 반영을 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파악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뭐 모임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것조차 뭐 지금 확인된 건가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이라도 정보를 우선 이제 확인된 게 916번 확진자 집에서 이제 그 지인이 그 집 방문을 해서 같이 밥을 한번 먹은 게 있고 그런데 그 지인이 이제 오늘 확진이 났고 그 다음에 916번의 남편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의 종사자가 오늘 확진된 한 분입니다. 네, 그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바쁘신데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얘기를 좀 정리를 한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울산에 있는 전체 병원이 9명인데 한 분은 부산에 병원에 계시고 8명이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그중 한 분이 어머니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제분들이 두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이제 7명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다 음성이에요. 네, 7분들은 다 승인된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예. 어머니나 아버지 어른들이겠죠. 나머지 7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 8명 중에서 저 한 분이 어머니였듯이 나머지 7명도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지 성인들만 있는지 그거는 지금 나중에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 어머니 그 문제 같이 그 부모들이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나머지 7명 중에서 간 사실 숨겼다 할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나머지 7분이 어른, 부모였는지 아닌지 네. 그리고 또 정말 그분들 말을 실력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총 9명에 대한 이제 연령대 이게 이제 성인이냐 학생이냐 이제 그거는 저 사무실에 가서 파악을 해서 전화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광주를 갔다 온 사실이 이제 916번 가족 이외에 더 있나 없나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계속 그거는 추가로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추가로 밝혀지는 게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아마 성경 공부 영어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 뭐 그런 뭐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성경 공부를 영어로 한다. 그런 예. 저 CBS의 강은 기자입니다. 네. 그 확진자 일가족들이 광주를 다녀온 뒤에 혹시 교회를 방문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추가 동선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학교는 일단 이제 휴교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동선에 대해서는 이제 일가족들이 움직인 동선, 그다음 개별적으로 움직인 동선, 이런 거는 저희 GPS 정보나 이런 데를 이제 기반해서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 부분은. 울산의 장다운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광주 아버지 자차로 다섯 명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럼 세 분만 거기 방문을 해서 4일간 있다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아버지랑 아들도 같이 있다가 내려온 건지. 네. 오면 일가족이 같이 있다가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 차로. 아버지 차로 다섯 분이 다 3박 4일 거기서 지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세 분은 양성이 나왔고 두 분은 음성입니다. 네. 추가로 뭐 지금 잠복기 상태에 있다라면 추가로 이제 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혹시 이전에 제1성결 교회나 뭐 인터콥 관련해서 한나연구소가 뭐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예 다 다른.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전, 광주, 홍천 여기서 이제 밝히고자 하는 게 이제 상주열방센터, 상주열방센터하고 대전하고의 관계.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찾아지면 이제 상주열방센터에서 대전에서, 대전에서 광주로, 대전에서 홍천으로, 그 다음에 광주에서 울산으로, 뭐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엮어지는데 지금 그거는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변인실로 문의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공지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